대통령실에서는 정상회담이 잡혀 있다. 이렇게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잡혀 그렇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었죠. 아니, 정상회담이 이제 무슨 유엔에서 만나서 이렇게 한다든가 공식적으로 이제 각국 정상들이 돌아가면서 회담을 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해요. 백악관이 아니더라도 뉴욕이니까. 근데 그거는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였냐면 바이든이 아프리카 지원 펀드 모금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연설을 해요. 의회의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추가로 60억 달러를 더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연설을 하죠. 거기에 우리 정부가 1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면서요. 바이든을 도와주는 의미로 1억 달러 1,400억 원을 내기로 하고 갔는데 고작 48초 얼굴을 마주 본 거죠. 통역 끼고 나면은 24초 정도 대화했다. 라고 봐야 되겠죠. 24초 동안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저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할 얘기는 다 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48초 동안 할 얘기 다 해보라고 그러세요.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뭐 바이든의 연설을 듣고 나서 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한 이야기가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녹음이 됐잖아요. 대통령 그 영상 예, 전에 이게 영상 취재단에 안에. 자, 바이든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회의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60억 달러를 더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그 말은 이제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평화로 하면, 저렇게 의회의 파트너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 저 약속 공수표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반응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굉장히 좀 저질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검사다운 언어를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정잡배의 언어로 말한 거예요. 그 말의 맥락이 정확히 맞아요. 네. 이 새끼들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촉발돼서 어떡하나. 그 말이잖아요. 네. 그 연설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평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60억 미국 국회 의원들이 승인 안 해주면 저렇게 연설해 놓고 공수표가 되면 그거 어떡하냐.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민망해서 촉발돼서 어떻게 어떡하나. 하냐. 네.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맥락이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유력 언론사들, 뭐 대통령실에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인가 싶어서. 다 들렸어요. 전 국민 다 들었다고요. 저도 몇 번을 들어도 똑같았습니다. 상황과 맥락을 빼놓고 들어도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맥락을 보면 정확히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맥락이요. 상황 예. 그 조건이었었고요. 맥락 몰라도요. 이 새끼들 들리고요. 바이든이 다 들려요. 그 뭐. 정말 이해할 수가 예,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말 자체도 좀 저질이에요. 일국의 대통령이 입에 담기에는 우리가 외국인이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나라별로 번역이 좀 다르더라고요. 퍼커라고 번역한 사람들도 있고 이디엇이라고 번역한 사람들도 있고 이 새끼들을. 근데 그건 사실 좀 그렇죠. 이 바보들 뭐이 정도 뉘앙스라서 퍼커가 한국말에서는 더 가까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어감이 다르지만 정확히 한국식 어감으로 하면 참그 민망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네. 대통령이 저렇게 저질스러운 영어를 무슨 그 시정잡배도 아니고 쪽팔려서 뭐 이런 말을 쓰냐. 뭐 이제 자기는 사석이라고 나오면서 했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어느 외신이 분석해놓은 이야기가 저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더라고요. 외신은 뭐 그렇게 써놨어요. 1억 달러를 내기로 하고 했는데 고작 48초 만나주는 둥 마는 둥 하고 넘어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모욕감을 느꼈고 화도 났는데 그게 이제 한국 기자들 보기에 좀 자기 스스로 좀 부끄럽고 그러니까 좀뭐세 보이려고 미국 의원들하고 미국 대통령을 좀 낮춰보는 그런 발언을 한것 아니냐. 정황상 그게 굉장히 맞네요. 뭐 악수라도 제대로 하고 같이 이렇게 좀 악수하면서 사진이라도 좀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그 한국과 미국과의 현안은 잘 알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라도 좀 어떤 메시지라도 좀 주고 이랬으면 조금 나을 텐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48초 한담을 했다면서 아무것도 공개돼 있지는 않잖아요. 통화수업이든 배터리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문제든 아니면 반도체 이제 뭐 치퍼죠 문제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명시적으로든 아니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정도라도 해주기를 바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해준 거예요.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그냥 1억 달러 내고 48초 동안 얼굴 눈도장 한번 찍고 그냥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언론 보도 보면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이 시간도 그게 아니고. 만약에 12초라고 했으면 초당 100억짜리예요. 뭐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니까 뭐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쎄 보이려고 쎄 보이려고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검찰 출신에다가 쓴거 품 아니냐, 잡는 거. 쓴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외신 분석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거 듣고 보니까 그게 참 설득력이 있네요. 이제 그렇다고 치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 이거는 좀 진실을 따질 수 있는 거는 아니죠. 평소 말 습관.
평소 성격이 그 성품이 그런 건지 아무한테나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좀 이해도 돼. 한편으로는 검사로서 평생 피의자만 30년 가까이 대해왔는데 피의자는 이제 사람 취급했겠어요.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그 새끼 저 새끼 그랬겠죠. 이 새끼 골로 보낸다. 그렇죠. 뭐 그 새끼 거짓말한다든지 그 새끼 뭐라는 둥 늘 이런 식으로 네, 네. 대화 이야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범죄자 취급하는 낮춰보고 대부분 또 저기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범죄 혐의자들이잖아요. 피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야 이제 현장에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 현장이 아니고 나와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 새끼 뭐 뭔 새끼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 습관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다분히 굴욕적인 상황에서 홧김에 아니면 좀 더 있어 보이려고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이니까 본인 창피하고 우리 국민 창피하고 저런 사람 대통령 뽑은 거 창피하면 그만이에요. 거기서 멈춘다면 그냥 평소 습관이 나왔고 뭐 그래서 저런 발언을 했구나.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와서 이제 열몇 시간 지나서 15시간 지나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얘기 요점은 그거예요.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라. 다른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 했다가 아니라 네 귀를 의심해라는 거예요. 니네가 잘못 들었다. 니네가 잘못 들었다. 말은 지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 정확히 알아들은 거야. 아 분명히 바이든으로 알아들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맥락을 봐도 바이든이에요. 그렇죠. 미국 의원들이고 이 새끼들은 맥락으로 보나 귀에 들어온 발음으로 보나 청력은 거의 의심이 안 되거든요. 니들이 잘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술 더 뜬 거죠. MBC가 국민이 잘못 듣게끔 조작했다라고 이제 무슨 뭐 사건의 사건의 본질은 국익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 조작이다. 한미 동맹을 파탄 내기 위한 의도적 조작이다라고까지 가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막 나가는 거죠. 완전히 이건 이제 조폭이에요. 그냥 저지른 상태로 끝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나았을 텐데 이제는 이제 국민. 대다수를 정확히 들은 사람들을 청각장애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사상이 불손하거나 그죠? 아니면 무슨 뭐죠 야당과 결탁해 있거나 정언유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한미동맹을 파탄내려는 이제 의도를 가진 사람이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얼마나 언론이 더러운 자들인지 언론인들이 더러운 자들인지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들었으니까 기자반 기다 맥락상 그 맥락상 달리 해석할 소리가 없는 말이잖아요. 다 들려요. 다 들리는 것이고 맥락도 그래요. 바이든 연설에 대한 총평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조차 여러 번 들으니까 바이든이 아닌 것 같다. 또는 전문가 소리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전문가의 결과 바이든이 아니고 이 새끼도 없었다. 자꾸 이제 반복하는 거죠. 음성 판독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웃겨요. 사람들 목소리 성문이라고 그러죠. 예. 손가락에 있는 문양을 지문이라고 하지만 목소리의 톤은 성문이라고 그래요. 예. 성문 분석가들 많아요. 막 얼버무리거나 웅얼웅얼한 말도 다 분석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하는 정도로 지금 기술이 발달해 있어요. 예. 그거 그냥 한국에 그 언어 음성 언어학회나 이런 데 있어요. 거기 의뢰해서 공식적으로 예. 무슨 발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판정하라고 그러면 심한 압력을 받지 않는 거짓말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어떤 학회, 어떤 학과, 어떤 학자에게 의뢰했는지 전문가 이름 전 본 적이 없어요. 밝히지를 않더라고요. 네. 네, 그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가 그 전문가라고 하면 돼요. 천공이야 전문가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국민에게 믿으라는 거죠. 안 믿으면 빨갱이. 사상 불순자. 네, 딱 이제 박정희 전두환 때의 수법인 거죠. 내 말 안 믿으면 빨갱이다. 자기가 해놓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상황이 외교 참사보다도 사실은 그거 좀 변명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유감 표명이나 유감 표명 그렇죠. 네. 뭐 그냥 우리끼리 한 일인데 좀 이렇게 좀. 왜 그러잖아 우리가 남한테 잘못 욕해놓고 미안하면 아 미안해 그 말이 헛나갔어 거기까지예요. 차라리 그러면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려면은 정황과 맥락을 설명을 해야 돼. 내가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잖니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모든 정황이 딱 맞는. 딱 맞아 들어가니까 그런 변명은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국말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말을 알아들은 한국인들 절대다수에게만 이제 윽박 지르는 거죠. 이게 이제 검찰 정권이 하는 일인 거죠. 검찰들이 늘 하던 짓이죠. 한 말도 안 한 걸로 바꾸게 만들고. 안 한 말도 한 말로 바꾸게 만들고. 그렇네. 누구나 알아보는 얼굴도 못 알아보는 얼굴로 둔갑시키고. 네.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으니까. 검찰이 해왔던 일이에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건 처음에 이걸 뭐 15시간 동안 고민한 그 고민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 상황 전체를 통과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나 그 부인이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한동훈 장관이거나 검찰 출신들이 이제 이걸 이제 틀어주었다고 저는 봐야 될 거라고 봐요. 네. 누가 하겠어요? 홍보수석이 이걸 책임지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